또 이제 답답한 얘기 하나 또 해야 되는데요. G7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당시 2분 정도 정상회담 했다고 하는 게 이제 화제인데, 네. 2분이 화제인 거예요? 정상회담이 화제인 거예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네, 정상회담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확하게는 2분 동안 한미일 정상 만남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자국 내 디폴트 상황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약속을 취소했는데도요, 한미일은 잠깐이라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한미일 삼각동맹에 목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미국 내 상황이 심각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게 이 한미일 삼각동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 2분이면 충분해요. 시간은 제가 볼때뭘 했는 회담이, 뭐 하려고 만났을까요? 딱 만나 이렇게 기시다하고 윤석열 불러서 바이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썽녀라, 내가 시킨 거 기시다 형님이 시킨 거다 했니? 그러면 네, 잘했어,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탁 하고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네, 30초도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점검 회의잖아요.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 하면 안 되게끔 한번 중간에 독려해 주는 자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정상회담 맞죠. 가서 중요하게 이렇게 인정도 또 받고 명령도 받고 사진도 찍히고. 중간 결과도 보고 하고 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목표대로 하고 왔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2분 정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동맹에 이렇게 뭘 걸고 있느냐라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의도대로 안 풀리잖아요. 얼마 전에 바흐무트가 다시 함락됐다는 보고가 나오죠. 사실 그동안에 한국의 언론, 서방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는 벌써 여러 번 패전해서 망했어야 되거든요.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꼭 조금 지나면 러시아가 이겨요. 어디가 예, 나와요. 그리고 뭐 미사일도 뭐 러시아께 다 떨어졌다는데 좀 있으면 우크라이나 꼭 맞아가지고 어디가 터져 있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거짓말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여론을 다 쥐고 거짓말을 막 퍼뜨리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지만, 여론전으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돈도 없는데 여기다가 막대한 전비를 지금 갖다 붓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래서 디폴트 상황이 왔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싶어도 빼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발을 뺀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지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잖아요. 원래는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을 더 위험시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푸틴은 나토를 동진시키자, 미국의 이제 생각을, 공격을 할지 안 할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 자기들이 단기간 내에 뭐 이길 수도 있다고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크라이나군을 워낙 그동안 많이 무장시키고 훈련을 시켜놔서 뭐 유럽 최강의 군대 막 자랑했었거든요, 미국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러시아에서 터져버린 거죠, 그쪽에서. 그러자 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없었어도 쉽지 않은데, 우크라이나까지 하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네요. 여력이 없는 거죠. 이쪽까지 동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혼자 상대하기에는 버겁고 돈도 없어요. 지금 해외 미군기지 철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 뭐, 트럼프는 원래 그런 의사가 있었고, 민주당 내그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인가? 그존 F. 케네디 있죠, 원래 대통령의 조카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고 막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다 철수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아주 좋아하죠. 싸워야 되는데. 좋아할 사람인가요? 아니, 싸워야죠. 아, 싸워야 돼요? 반대하시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니 안 되지. 트럼프도 할 건데요? 대응 기부들은 지금 혼돈이 올 겁니다. 누구를 지지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돼도 문제가 누가 돼도 철수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를 다 철수하자. 네, 전 세계는. 왜냐면 돈도 없고.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국주의국까지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이제 그만하자. 완전 획기적인 저기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미군 기지를 유지하기도 힘들대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럼 이제 돈을 찍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찍어서 그걸 해결했잖아요, 무제한으로. 근데 찍어도 누가 사요, 그걸 이제? 아무도 안 사죠. 안 사죠. 미국 국채를 누가 지금 삽니까?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러시아, 중국 당연히 안 사줄 거고. 일본도 이제 안 사죠. 미국 국채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경제 위기,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라도 지금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뭔가 대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대신 네, 싸울 사람. 네. 그게 바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호주.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야, 니네들이 중국이랑 붙어.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직접 참가하는 건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우크라이나처럼 뒤에서 돈 대주고, 나토로 뭐 지원해주고 할게. 아니면 이제 나토까지 참가시켜서 동아시아 나토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주축이 한일이에요. 한일 군사동맹. 그래서 여기 목을 거는 거죠.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혹시라도 중국이 먼저 치고 나오면 우린 큰일 난다. 빨리 그 전에 완성시켜야 되겠다. 중국이 치고 나올 가능성, 이것도 보시나요? 군사적으로? 미국이 너무 압박을 하면. 그러니까 대만을.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계속 오랫동안 도발해왔죠. 미국이 계속.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은. 네. 중국이 미국까지 압박하는 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한일이 거의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그 미국의 제일 유명한 그 반도체 업체 네. 마이크론 그 제재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중국에서. 우리 제재하면 우리도 한다 이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붙겠다는 신호탄을 보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국은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니까. 네. 이번에 G7 긁어 모아서, 아, G8이네요. 심리적 8까지 해서. 욕하는 줄 알았어. 아, 그리고 심팔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심팔. 심팔, 심팔. 그러니까 심팔까지. 심리적 지팔. 지팔이 아니라 심팔. 아, 심팔. 아, 심팔. 심리적 지팔. 아, 심리적 지팔. 심지팔. 새로운 용어다 또. 네, 심지팔이 모여서 심지팔? 중국을 엄청 저격했잖아요. 네. 러시아는 뭐 어차피 나토랑 전쟁 중이니까 뭐 그 자가 안 해도 어차피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중국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대 정책을 확실하게 이제 더 하겠다고 선포했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이렇게 네. 미국이 전 세계의 부하들을 끌어모아서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미중 간의 대결은 격화될 것이고 언젠가 대만을 중심으로 한 전쟁 발발도 가능하죠. 미국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쨌든 지금 한반도보다는 대만이 그래도 만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리전이 네.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뭐,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대만에서 전쟁 나면 우리도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개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중국이 바로 한국의 군사기지부터 치죠. 아, 평택 군산, 평택 군산 사드 이런 건 무조건 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동 대입이 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기지들이 다 중국으로 출격하는 기지들이거든요. 네. 왜 미국이 미군 기지를 이전하면서 다 서해안으로 갖다 붙였겠습니까? 그 기지들을. 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죠. 그러니까 군산 기지 같은 경우는 대중국 전진 기지, 평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아니 중국 입장에서 전쟁 개시 시작부터 쳐야 됩니다. 안 칠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세계 3차 대전이 바로 진행되는 거죠. 일본도 칠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든 불안 떨고 있어. 이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든 저쪽에서 먼저 하든 공격하는 순간 3차 대전이에요. 일국에서 그렇죠, 끝나지 않아요. 북도 개입할 거고요. 네.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국가가 싸우는 거는 이제 넘어선 거죠. 없죠. 중국에서도 이제 없죠. 뻔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아우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국이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랑 같이 동등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 그래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 너는 너 정도 뭐 그 이권 갖고 나도 이 이권 정도 갖고 뭐 이렇게 야 안 돼. 그래. 왜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권이 더 많으면 피곤해. 그냥 이게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양보도하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옛날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왜 해외 침략을 했을까요? 제국주의 국가가 돼서. 자국 내에서 수요가 안 생기니까. 잉여가 많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되면서 독점 자본주의가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단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부자들이 모든 걸 다 빨아먹었어요. 네. 그러면 서민들은 수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뭘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자본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물건을 아무리 만들면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안 팔리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안 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제국주의를 안 하려면? 네. 침략을 안 하면 되죠. 아, 침략을 안 하면 네, 자본주의 망하는 거 망하잖아요. 평등하게 만들면 평등하게. 되죠. 자기들 가진 거를 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싫어서 전쟁을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차 대전을? 그게 바로 자본가의 속성이란 거예요. 왜 칼이 들어와도 그건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 거지. 우리 생각으로는
미국의 슈퍼리치 50명이 미국 국부의 50%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서요. 50명이. 네. 그 50명이 가진 것만 풀어도 되거든요. 네. 50명만 몰수해서. 아니, 그거를 안 풀고 지금 좀, 파산 직전까지 가냐고요. 어떻게 가요? 네, 좀 가요. 근데 얘네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푸는 건 둘째 치고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더 심해졌죠? 그리고 그거를 내놓을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국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거의 하루에 133명이 총에 맞아 죽고 아동 사망 원인 1위가 총기예요. 끔찍한 나라죠. 그런데도 국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국내 인권이나 불평등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해외에 쳐들어가서 돈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 돈 더 벌 생각만. 이게 제국주의 생리고 네. 독점 자본가의 생리입니다. 독점 자본가는 이윤을 풀어서 나눠주는 그 쉽게 하면 사회주의 한 사람인데 예를 식으로 하면 그쪽으로 안 가요. 죽어도. 그럼 독점 자본가가 없어지는 거는 다른 독점 자본가가 먹었을 때 없어지는 건가요? 먹으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더 거대해지는 거죠. 독점 자본이. 그러니까 이걸 해체시키려면 방법이 뭡니까? 체제를 아예 전환시키는 거 체제를 바꿔야죠. 막 몰수해가지고. 아니면 옛날에 영국이나 북유럽이 했던 것처럼 최고 세율을 98%까지 거뒀었거든요, 영국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빌게이츠 이런 애들한테 돈 벌면 98%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좀 가난해질 거고, 슈퍼리치 50명이 전 국부의 50% 가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돈을 누굴 줬겠어요? 가난한 사람 줬겠죠? 그래서 영국이 불평등 수준이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됐고,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가 열렸거든요. 근데 그때 얘네들이 그 짓을 왜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부자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부의 재분배, 평등주의 정책을 왜 폈을까요? 왜 폈어요? 너무 궁금해요. 소련 때문이에요. 소련 때문에? 사회주의. 아, 사회주의로 넘어갈까봐? 넘어갈까봐.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니까 네.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계속 부리다가는 사회주의로 홀라당 넘어가겠다. 근데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회주의가 자랑하는 평등에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사회주의를. 네. 그래서, 야, 부자가 너희를 다 그때 싫어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야.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게 좋네, 바보야. 우선 내. 2%라도 내. 좀 그거라도 먹어. 안 죽잖아. 너 그것만 해도 많잖아. 2%도 엄청 많을 거야, 사실. 다 나머지 내놔, 지금. 우리 사회주의 되면 다 죽어. 끌어당겨서 다 푼 거야. 그러면서 황금기가 열렸었는데 자본주의 황금기 30년. 근데 80년대 사회주의가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다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 사회주의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 다시 먹자. 그러면서 부가 다시 엄청나게 국점 자본가들한테 쏠려 들어갔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럼 오늘날 미국이 사회주의가 무서워서 하겠냐고요. 소련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더 폭주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걸 막을 수. 만약에 미국 내에 이제 버니 샌더스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엄청나게 커서 세를 확산한다면 몰라도 이제 생각을 달리했지. 근데 그런 역량은 이미 없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민화 정책을 펴서 자국 국민들을 거의 밥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기 때문에 폭주하는 거죠. 계속 관성에 따라서. 이거 미국 얘기를 좀 다음에 특별 기회로 한번 모셔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거의 세계 1차 대전 찍고 왔는데요.